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접하는 콘텐츠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이번 시간에는 전역 후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창업한 차이룽 예비역 중위를 소개합니다. 심예슬 중사입니다. 한 온라인 광고 촬영 현장. 배우들의 모습을 촬영 스태프들이 카메라에 담습니다. 1분 분량의 짧은 영상물도 여러 명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차이룽 대표는 영상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사회적인 가치와 또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영상 콘텐츠로 좀 재밌게 풀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광고 홍보를 전공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실무를 익힌 곳은 군대였습니다. 군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상 제작의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데요. 저는 구사단 백마부대 대대 정훈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위로 진급하면서 육군본부 밀리미터라는 뉴미디어 영상팀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겠다라는 뜻의 밀리미터 팀에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촬영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군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정부기관과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는데요. 막상 창업을 시작했을 땐 회사 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처음엔 막연하게 생각했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4년 이상을 조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차근차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같은 분야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미리 사업을 시작한 분들을 좀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사업에 대한 뭐 조언이랄지 뭐 충고도 듣기도 하고, 무엇보다 좀 약간 경영과 회계에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땀 흘려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차이룽 대표. 그는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는 현장이 즐거워야 작업물도 좀 재밌게 나온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 때에서 아니면 뭐 기획회의 할 때도 항상 조금 부드럽고 좀 재밌게 좀 소통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배우들과 소통하고 뭐 촬영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인기 있는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전역 후 영상 제작 분야로 진출하길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조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웹드라마나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꿈꾸는 이제 장병들이 있다면 주변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좀 관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콘텐츠적인 해석이 좀 해석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의 편집 기술, 기교도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담겨지는 이야기도 조금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느냐, 공감하느냐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취업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역을 앞두고 조금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제가 스스로 다짐했던 거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였습니다. 어떠한 책에 나온 구절처럼 비교하면 딱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남들과 좀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조금 주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플랜을 짜신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작은 메시지도 스토리를 만나면 큰 울림이 된다고 말하는 차이룽 대표. 앞으로는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엔 내일 심예슬입니다.